私は中国です。 初めまして。 반갑습니다. 일단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사실 조금 굉장히 힘들게 작업을 한거 치고 정말 보람이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약간 익숙한 작업이 아니었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뭔가 발음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작업해 주셨던 약간 음악팀 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츠 발음. 츠. 츠. 츠 발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한다고 했는데, 츠 발음하고 히 발음, 약간 이런 게, 뭔가 이제 일본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약간 조금 어색한가 봐요. 근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잘 못하는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今はもう克服というか慣れました。 아, 니혼고 혼또니 무스카시. 예. 아직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츠. 일단 두곡다 되게 다 일단 노래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사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나타가 이때 그랬다. 이것도 뭔가 팬들을 약간 생각하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인데, 가사가 일단 굉장히 예쁜 곡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윈도 오브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팬분들이랑 공연을 해보니까 제일 뭔가 팬분들하고 함께 어울리기 좋은 곡인 것 같고, 그리고 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약간 신나는 노래라서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사카를 시작으로 후쿠오카를 갔다 도쿄까지 왔는데요. 뭔가 이렇게 약간 투어를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고생한 거는 사실 노래의 곡수가 많기 때문에 노래를 약간 연습하고 뭔가 이렇게 밴드랑 맞춰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밴드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잘할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뭔가 사실 일본 아티스트 분들하고 협업을 할 만한 어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협업은 사실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사실 이제 좋아하는 이제 아티스트들은 이제 많은데 사실 제가 뭐 콘서트에서도 이번 투어에서도 부르지만 요네즈 켄시 노래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명 노래도 진짜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유리 씨 노래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뭐 일단은 레몬이라는 노래 좋아해서 이번에 제가 약간 부릅니다. 올리브 스파. 네, 올리브 스파 스키데스. 아, 도테모 스키데스. 이치란 라멘 도테모 스키데스. 일본 음식들은 맛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뭐 히츠마부시도 진짜 좋아해서 자주 먹는 것 같고요. 뭐 어제는 뭐 돈카츠 먹었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었고, 후쿠오카에서 라멘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번에 못 갔어요. 정말 요즘에 이치란 라멘이 이제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사실 줄을 굉장히 많이 서더라고요. 근데 이번 일본 일정에서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막 여유가 크게 없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이치란 이런 거 있잖아. 올리브 스파 이런 거 다이쇼부 데스까? 이렇게 상표 얘기하는 거. 다이쇼부 데스까? 와카리마시타. 알아서 잘 편집해 주시.
슬램덩크 얼마 전에 이제 극장판으로 개봉했을 때 진짜 너무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요. 아니요, 딱히 요즘에 그렇게 제가 열중해서 하는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한국에 있을 때는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 쉬는 날에는 사실 그냥 온전히 쉬기만 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하는 거는 없습니다. 네, 연초에 약간 운동을 해보려고 약간 마음을 먹고 하다가 한 두 달 하고 이제 그만두는 바람에 저는 약간 뚜렷한 또 루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할 수밖에 없고 사실 촬영을 이제 할 때는 촬영 스케줄에 좀 맞추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의 밤 촬영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아침에 잘 때도 있고 밤에 잘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이제 그래도 꾸준한 루틴은 뭐 루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사실 이제 약간 현장에 나갈 때 이제 차 안에서 음악 듣는 거 그리고 커피 마시는 거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예쁠 때 날씨가 좋거나 혹은 뭐 약간 날씨가 예쁘거나 아니면 내가 보는 것들이 좀 예쁠 때 약간 찍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사진을 이제 계속 찍고 있기는 한데요. 베스트 샷이라고 할 만한 사진이 아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부끄럽고 근데 이제 종종 제가 사실 SNS,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사실 제가 찍은 사진들을 조금 올리는 편인데 그나마 이제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올리는 거니까 아마 그거 보시면 종종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사실 뭔가 배우로서의 뚜렷한 목표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냥 좋은 작품 하는 거 그리고 뭔가 행복하게 작업하는 게 매년의 목표인 것 같고요. 그게 또 제가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일본 팬 여러분, 사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뭔가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이렇게 콘서트 투어를 해보게 됐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같이 이제 공연을 즐겨주시고 행복해해 주셔서 사실 저는 너무나도 기쁜 것 같고요. 항상 되게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이 이제 팬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레카라모 요로시쿠 오마스.